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해주는 더 블록체인 어시은 영훈 그리고 스토시 스토시 짠짠 짠짠 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DHL 아닌가요? DHL에서 네, 제3대 멀티커런시 지갑 중에 하나예요. 3대 멀티커런시 지갑에서는 예스 뭐 노가 있고 그 다음에 트 저가 있고 오케이. 그리고 이것이 이분들이 와우, 계십니다. 누구죠? 키키 키키에서 왔는데 이분들은 이분들도 보내주신다고 하고 일주일 만에 오신 분들인데 저희가 늦게 이제 드디어 뜯어봅니다. 네,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개봉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시민이요 뜯어주세요. 캡터씨가 기다립니다. 키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주소가 보여요. 워싱턴, 미국의 워싱턴에서 이제 왔고요. 네, 이렇게 하네. 이렇게 왔습니다. 와우. 이것도 되게 심플하다. 전부 다 심플한 디자인인데. 한번 볼까? 비트코인. 이거 보이세요? 네, 키키 이렇게 홀로그램이. 와, 멋있네. 무슨 향수같이 생겼다. 맞아. 키키 이렇게 되어 있고. 상자 간지나는데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와우,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씰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뜯지는 못하고 칼 같은 걸로 뜯어야 될 거야. 이거 딱 이렇게 흔들어 봐도 소리도 잘 안 들려요. 그만큼 이게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것보다 달라지죠. 죄송해요, 제가 칼이 없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가르겠습니다. 집에서는 이런 걸로 하지 마세요. 열어졌나요? 열렸는데. 오, 이거 자석이야. 오, 나이스. 보이시죠? 이렇게 열어보면 보세요. 딱 열면 이렇게 keepkey.com get started 이게 우리를 반겨주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디바이스가 있죠. 이렇게 있고 그렇죠. 이렇게.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얇다. 근데 두꺼운데 보면? 그래? 근데 여기 보면 박스부터. 네, 박스를 여기 열어주시면 그냥 이거는 플라스틱 판이고요. 케이블이 하나 딱 들어있습니다. 케이블이 여기 USB랑 이런 캡키 여기. 이거 삼성 케이블인 아닌가? 맞아. 이거랑 연결돼 있고요. 인스트럭션이 있네요. 여기는 드디어.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오른쪽 거는 limited warranty 해가지고 이제 보증 기간이라든지 이제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왼쪽 거는 그냥 간단한 하드보드지로 된 그건데요. 12개의 문장을 쓸 수 있는 recovery sentence. 그러니까 복구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을 적을 수 있도록. 12개 단어지. 단어 그거. 그러니까 단어겠죠. 뭐 sentence라고 돼 있겠네. 그 웹지갑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웹지갑이랑 비슷한 거.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종이입니다. 종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설명서는 아니네요. 보니까 이게 그래도 종이도 지금 만져보면 이게 좀 고퀄 종이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또 보시면 이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이게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신경을 썼죠. 그 여기 워런티 보증 기간은 1년이라고 하네요. 1년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뭐 서포트 받을 수 있는 것도 그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다 영어로 되어 있죠?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쓰세요. 네. 여기 이제 킵키라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USB를 꽂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이렇게 버튼 하나. 이렇게 근데 큰지 생각보다? 이거? 작은 건가? 난 이게 훨씬 두껍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슬림해서 다행이라고. 근데 또 이건 멀티커런시 지갑이고 이게 이제 너가 모르고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 이거를 터치할 수 있는 여기 위에 키를 입력할 수 있는 그게 또 그럼 다음 시간에 저희 해보겠죠? 다음 시간에 해보는 걸로. 일단 여기까지가 킵키 개봉기였습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로 보면 간지는 않아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뭐 많은 지갑을 뜯어봤지만 여기 보이시나요? 킵키라고 써있는 거? 이렇게 킵키라고 보이는데 나쁘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써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희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거 아닙니다. 양갱 같아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